자, 2015년 한국 팔씨름계에 충격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바로 카자흐스탄 선수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 팔씨름 상위 랭커들을 모두 다 격파하는 상황이 있었는데요. 그것도 비등비등한 것도 아니고 마치 어린애 다루듯이. 이때의 상황은 제가 잠시 뒤에 다시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도대체 얘네들은 왜 이렇게 센 걸까? 진짜 의문이었어. 뭐 그 당시에 뭐 말고기를 먹어서 그렇다, 뭐 소위 말해서 약을 써서 그렇다, 엄청난 추측이 난무했는데요. 지금 보시면 아주 어린 친구들, 뭐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온통 팔씨름만 합니다. 마을에 이런 팔씨름 동상도 있고요. 이 마을 자체는 무슨 팔씨름을 위한 마을처럼. 자, 16살의 카자흐스탄의 팔씨름 선수인데요. 뭐 엄청나죠. 뭐 정말 빠릅니다. 그리고 강해요. 어른과 팔씨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뭐 체격도 훨씬 큰 그런 어른들을 상대로 그냥 막 넘깁니다. 이 왼쪽의 어른은 팔씨름을 또 많이 했던 사람인 것 같은데도 그냥 넘겨버리고요. 심지어 자기보다 거의 두 배 가까이 커 보이는 사람도 예, 넘깁니다. 그냥 다 넘겨요. 16살이면 뭐 이제 중학생에서 고등학생 뭐 그 정도인데요. 이 나라 사람들은 왜 이렇게 팔씨름을 하는지, 팔씨름 못하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은 이 나라의 이 마을, 요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잠깐 자체 PPL. 즐겁고 재밌는 팔씨름 배우러 오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추억을 더듬어 보겠습니다. 뭐 거의 박제된 영상인데요. 이 당시에 이제 한국 선수들과 카자흐스탄 선수들의 이제 배틀함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후에 일어난 애프터 풀링이에요. 자, 상대 선수는 마이너스 70kg급의 마그잔 선수이고요. 이 선수 지금보다 훨씬 강해졌을 겁니다. 홍진 선수가 왜 저렇게 한 번 더 하고 김도훈 선수가 왜 이렇게 이상한 표정을 짓느냐?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팔씨름 힘과는 완전 다른 힘을 느끼고 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저항도 안 돼요. 아주 힘점을 완전히 무너뜨리면서 들어오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쓰던 대로 힘을 쓰면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저기 보면 또 백성열이 저렇게 팔씨름을 하고 있는데 아, 왜 이렇게 못하냐. 자, 여튼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뭐 버티긴 버팁니다. 제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마그찬 선수가 계속 해가지고 받아줘서 힘이 떨어진 상태인 거예요. 예, 좋텐다 또. 다시 한번 도전을 하는데 다 하나같이 표정이 똑같죠. 저 당시에 한국 선수들이 지금보다 많이 약했어요. 한국도 그만큼 많이 발전을 한 것이고 아마 지금 한국의 상위 랭커가 가더라도 아마 저런 상황이 나올지 않을까 싶어요. 비록 졌지만 한국 팔씨름에서는 발전을 할 수 있는, 또 세계의 벽을 느껴볼 수 있는 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자, 이 팔씨름의 강국 카자흐스탄의 어린 친구들 마을 분위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굴 보십시오. 이 비장함이 느껴지지 않나요? 와, 진짜 이거 아니면 큰일 날 것처럼 저렇게까지 몰두해서 이 어린 나이의 친구들이 팔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성인의 그런 투지가 그대로 보여요. 자,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이 스피드, 파워 할 것 없이 정말 아주 완성도 높은 팔씨름을 하고요. 자, 이 여성 선수 한번 보십시오. 자세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아, 좋아요. 한국의 웬만한 팔씨름 선수보다 잘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남자끼리 여자끼리 하는 게 아니라 대진에서 올라가서 같이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세질 수밖에 없지. 한국 프로 선수들보다 더 열심히 진지하게 훈련하는 이 카자흐스탄의 어린 친구들, 결국에 성장하면 세계급의 온갈베브 선수처럼 성장을 할 텐데요. 이게 오래전부터 계속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게다가 이 나라 남자들 다 상남자입니다. 저거는 이제 전통 문화 놀이 같은 건데요. 그냥 말 위에서 저렇게 막 부딪히고 막 싸웁니다. 막 말 때리다 사람 때리는 건지, 막 훈련도 훈련이지만 정말 강인하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마을 사람들이 거의 다 모인 것 같아요. 다 모였는데 왜 모였냐? 팔씨름 동상. 얘네들이 다 이렇게 팔씨름 하는 거야. 엄청나죠. 저러니 안 강해질 수가 없겠죠. 그러면은 저 다른 스포츠도 아니고 대체 왜 팔씨름일까? 왜 이렇게 모든 것을 걸고 팔씨름을 하는가? 자, 우리 한국에서는 팔씨름 하면은 무슨 뭐 남자들의 힘겨루기, 뭐 놀이, 뭐 쓸데없는지 이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요. 이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팔씨름 잘하잖아요? 그러면 영웅이 되고요. 부와 명예를 다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산골의 작은 마을에서 카자흐스탄의 그 선수들, 그 세계급의 챔피언들을 계속해서 배출할 수 있는 건 아마도 이런 분위기인 것 같고요. 그 마을 분위기 자체가 이제 막 그런 거야. 팔씨름이 현실적인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수단이지 않나 싶습니다.
여담이지만 제가 시국이 이렇게 전에 카자흐스탄이라든지 다른 나라에 이제 팔 씨름 유학을 한번 갔다 오고 싶었는데 아직까지도 좀못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빨리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갔다 와서 우리나라에도 좀 많이 알려주고 그러고 싶어요. 이 어린 선수들은 성장해서 세계적인 팔씨름 스타 온갈베브 같은 선수들이 될 거고요. 이 정도는 아니어도 한국에서도 팔씨름이 더 많이 알려지고 세계에서 활약할 수 있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방금 보셨던 온갈베브 선수와 트루빈 선수의 경기 하나 보시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런 유년기를 거치고 성인이 된 온갈베브 선수의 영상이고요. 트루빈 선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마른 체격인데 상당히 강력한 퍼포먼스 보여줍니다. 진짜 무슨 뭐 철근처럼 탄력도 있지만 아주 강한 힘 느낄 수가 있고요. 자, 온갈베브 선수가 이제 트루빈 선수를 거의 이제 이기는 상황인데, 자, 이기고 나서 어떤지 보세요. 분위기 난리 납니다. 우리나라 축구 월드컵 골랐을 때 같은 그런 분위기고요. 얼마나 이 나라 사람들이 팔씨름에 대해서 중요하고 또 높게 평가하는지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영상인 세계에서 가장 핫한 선수 중에 한 명인 가시죠. 신의 이름을 가진 탈가 선수 간단히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이 선수 스타일이요. 이렇게 어깨로 몸 전체로 이제 말아서 이제 누르거나 넘기는 스타일이에요. 특징은 엄청 빠른 스피드를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는 70kg 이하 체급인데 지금 이번 대회는 80kg급을 나왔더라고요. 체급을 높이기보다 더 높은 목표를 생각해서 그런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이제 몇몇 선수들이 이 탈가 선수의 스타일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상대방은 항상 좀 어이없어하는 그런 표정이에요. 시작하면 이미 핀에 닿아 있는 이게 몸으로 누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실제로 팔씨름 해보시면요. 누르러 들어가기도 전에 끝나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이거 보면서 뭐, 마른 사람이 얼마나 세겠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 포지션에서 저 선수가요. 150kg까지 버티는 영상도 있어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헤비급 선수들이 와도요, 결과는 비슷합니다. 자, 이 선수가 대체 왜 이렇게 센지, 또이 선수가 어떤 선수인지 다음 영상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